따라와 보세요. 여기 지금 휴먼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제가 왔는데요. 저 아래서는 대회가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부스마다 지금 우리 배곡생 가족들이 배곡생이 함께하고 있고 또 배곡생과 MOU를 하고 있고 협약을 하는 회사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회사부터 먼저 가볼게요. 영사님들이 계시는데 오늘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절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보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배옥생에서 나오는 홍상 그라뷜란 최고의 면역제. 사장님이 어디 사셨어요? 네. 아, 그랬어요? 자, 그것도 지금 함께 우리 배옥생 제품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드셔보시는 것도 한번 볼까요? 아. 자, 유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을 찍으면 안 되고요. 네. 손을 찍고 네. 여기 지금 천연 왁싱 천연 송진 왁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상점에 제모도 있지만 모공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모공 노폐물도 제거하고 끊기지 않고 이게 이렇게 된대요. 모낭충 제거도 하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잠깐 좀 기다리시고 자 요게 왁싱 재료 왁스예요. 여러분 먹고 싶죠?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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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직접 우리 유튜브 가족에게. 아, 예. 예. 학생 아카데미 총괄원장 최서연입니다. 네. 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학생 아카데미 이은경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두 분. 여기 지금 배옥생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왁싱을 금방 하셨어요. 그죠? 저 왁싱이 저 안에서도 봤거든요. 우리 왁싱과 다른 점. 아니면 또 우리 왁싱에서 좋은 점.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우리 왁싱. 우리 왁싱은. 왁스. 네, 왁스는 이제 알다시피 알다시피 저희는 천연이죠. 천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화장품 중에 처음으로 들어간 왁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네네네, 손님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자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녹으면 아 녹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녹으면 이런 색이 돼요. 아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근데 얘가 굉장히 부드럽고 얘가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저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하드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이 나는데 얘가 소프트처럼 발리면서 네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프트처럼 이렇게 발려요. 아~ 근데 안 뜨겁고 굉장히 부드럽고 아. 이게 하시게 되면 네. 모두 제거되지만 네. 리프팅도 돼요. 또 그래서 얼굴에도 가능합니다. 또 모낭증도 없어지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 안에서 하는 거와 다른 게 여기는 천연은 화장품으로다가 인정받으면 이것밖에 없죠. 맞아요. 우리 것밖에 없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1호죠. 1호. 그죠, 1호죠. 네.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건 이 왁스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다 천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 천연이죠. 근데 천연이라고 쓸 수 있는 거는 한 30% 정도의 천연 물질이 들어가면 천연이라는 이제 말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의 송진 베이스이기 때문에 향기도 약간 나무 향기가 나요. 아, 그러네요. 거의 저희는 100%에 가까운 천연 네.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천연이랑 다른 거. 그리고 이게 다른 데 거는 끊어지잖아요, 많이. 네. 저기 보실래요? 이거 끊어지는데 우리 거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한 번에 확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말면서 네. 자, 요렇게. 와.
오, 그러네. 맛있겠죠? 맛있게 생겼네. 맛있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맞으면... 우리는 또 후철이가 있어요. 우리는 또 반드시 저. 네. 44년 된. 네. 그죠? 샴스. 기네스북에 올른 샴스가. 샴스가 후철이 재료. 왜? 이게 이 안에 지금 털을 뽑아냈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독도 돼야 되고. 소독도 돼야 되고. 근데 후처리가 없더라고요. 저 안에 가니까. 저기는 이제 후처리 뿌리죠. 네. 있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이거는.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건 후처리제로 이용하는 건데. 네네네. 후처리제로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얘가 화상. 아, 그렇죠. 화상을 안 넣을 수가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왁스는 네. 뜨거워요. 그죠, 그죠. 말이에요. 네네. 무조건 화상 열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게, 요 색깔이 이렇게 좀 골고루스러움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거 발라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열기를 아하, 빼야 되는 거예요. 열기를 빼야 되고. 굉장히 시원해요. 맞아요. 와. 왁스는 무조건 후처리제가 열기를 뺄 수 있는 거야, 진짜요. 그리고 아, 염증을 잡아야, 그 열기 때문에 나는 염증을 잡아야 돼요. 저게 또 물광 피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거 뭐가 되잖아. 또 그리고 여드름이나 흉터에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공 다이어트, 그죠? 모공 다이어트, 맞아요? 모공 다이어트.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이 샴스로다가 밖에 나가서 막 후끈후끈 얼굴이 막 닳아갖고 올 때, 저는 또 특히 밖에서 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이걸로다가 팩을 하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건 이게 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은 못 하죠. 저희가 프로그램 새로 개발했습니다. 아, 여기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왁스는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결국생 아카데미에서 새로 내는 프로그램은 비전문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아픈 부위나 좀 하얘지고 싶은 부위가 있으시면 편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저희가 개발해 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대국생 암자도? 네. 암자도 몇 번지죠? 올림픽로 744번지. 2층입니다. 네, 올림픽로 744번지에 2층에 오시면 네. 여기 원장님들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오셔야 되고, 비전문가도 오셔야 되고, 또 그 미용실이나 또 왜 하면서 왜 더 자기가 더 뭐란다 그러지?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죠. 네. 머리만 자르시는 분이 머리만 자르지 말고 왁싱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그린나루 같은 거 하실 때 예.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남자분도 좋겠어요, 이런데. 네, 샴푸실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얼굴에 마스크팩도 가능합니다. 그 미용실에서 잘라주시다가 그리고 네, 왁싱 손님이 하다가 남은 거라도 그거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다음번에 더 미용실 손님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저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사에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그 선생님께 설문조사를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저는 김영애입니다. 설문조사 말씀 못해. 새벽에 쓰는 것도 지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나이가? 아, 61세? 아, 너무 많아. 네. 아, 그럼요. 당연히 들어보죠. 네. 혹시 제품이 아는 제품 있으세요? 다 알죠. 아? 네. 전부 다 알죠. 자, 여기 지금 네. 약간 추가식이에요. 네. 네네. 체험 프로그램. 네. 왁싱. 왁싱? 네. 어떤 느낌이 어떠신지 네? 왁싱 한 번? 왁싱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하죠? 애기 피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왜 지금까지 세월의 때가 다 묻은 거를 그냥 한 동안에 날려버리는 느낌이에요.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왁싱은 제가 모든 연세 드신 분들 있죠? 다시 살아난다. 다시 거꾸로 나이가 거꾸로 돌아간다 하는 느낌의 왁싱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왁싱은. 그런데 제가 두려웠던 거는 화학으로 지금까지 막 뭐 고무 테이프 같은 거 왜 공업용 테이프 같은 거는 찍찍 찌는 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배옥생을 만나서 천연은 천연 왁스는 배옥생밖에 없다. 그리고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데는 배옥생 코리아밖에 없다. 맞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옥생 왁스밖에 추천을 안 해요. 다른 데 왁스는 이거를 끊어져요. 이게 끊어지고 또 모낭충을 없애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거는 모낭충부터 시작해서 싹 제거가 되니까 최고입니다. 와, 저는 여기 응원해러 왔습니다, 사실은. 와, 네. 아, 여기 오늘 선물도 주시나요? 저희가 열심히 포장했는데 선물이.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뭐, 왁싱도 하고, 선물도 받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입으신가요? 네. 아우, 진짜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미리 PR 할 걸. 다음에 2층에서 새롭게 행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배옥생 코리아로 오시면, 많은 네. 분들이 오시면, 이런 또 선물도 주신 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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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입니다. 네. 키팅 살 때. 네, 여기는, 44년 된 천연 한방 화장품,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배옥생을 지켜봐야 돼요. 우리 나이 든 사람만 배옥생을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은 노동자를 키워주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은. 다 뭘로 키워졌다? 멘토로 키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전 세계에 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가르치고 멘토가 되고 그러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배옥생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제품이 뭐가 있나요? 자, 저쪽에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나요? 아, 누구? 아, 안녕하세요. 한번 받아보시고 아니면 왁스를 하던 저는 삼스를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 청결제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얘는 통증이나 염증 같은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발라놔요. 패처럼 다.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 느낌과 이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같은 로션의 타입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돌려보세요. 얘는 시원하면서 근육을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삼스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면서 염증을 제거해주는 친구예요. 꼭 민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팩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샤워를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관리를 해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았어요. 샤워를 한번 하게 돼.